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제가 듣기로 굉장히 크게 바뀐 변경사항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네. 바로 뒤에 있는 이 공간인데 네. 이유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최초 설계 때는 이게 전체 네. 벽이었습니다. 여기가 전체 막혀있었단 말씀이죠? 예. 물론 이 정면에서는 뚫리는 계단이었지만 이쪽에서도 저쪽 창을 볼 수 있게끔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설계 변경이 있었고 네. 이렇게 원형 기둥으로 보강을 하게 됐죠. 근데 이게 거의, 왔을 네. 때 너무 자연스럽게 이 구조가 네. 그냥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느껴질 정도 너무 묻어났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실제로 아파트에서 가질 수 없는 네. 이 주택에서의 계단은 어느 정도는 오브제의 역할을 하거든요. 아, 한번 이거 계단 네. 디테일 보셔야 돼요. 진짜 제가 오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우선 핸드레일을 지금 가죽을 다 감았어요. 보시면은 어떤 네. 가죽이에요? 그 벌건디라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유일하게 색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건 현장에서 건축주랑 같이 그 자리에서 그냥 네. 이게 마음에 든다고. 계단은요? 이건 혹시 뭐 무늬목인가요? 아니면 원목인가요? 아, 무늬목입니다. 아. 네, 솔리드 나무에 네. 무늬목을 입힌 겁니다. 왜냐하면 원목은 뒤틀어질 수 있거든요. 아. 네, 올라가 보실까요? 네, 네. 2층은 여기 딸 아이의 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인트 벽지를 사용했고요. 2층은 바닥재가 원목 마루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바깥에 있는 그 모카 크림 대리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소재의 마루가 다시 오버랩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걸레받이 높이와 가구의 높이를 다 맞춰서 라인이 다 정돈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마이너스 몰딩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실은 약간의 단차이가 나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걸 정확히 맞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도 보시면은 진짜 그냥 장이 어디가 구분선인지 알 수 없게끔 정말 일렬로 잘 나열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여기는 이제 욕실이네요. 네, 욕실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이가 쓰는 욕실이고요. 여기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네, 네 벽으로 하면서 안쪽에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알코브 선반이라고 하는 이제 선반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네, 그래서 벽이 되면서 선반이 생기니까 네. 여기 이제 지저분한 것들이 저쪽에서는 보이지 않겠죠. 네. 지금 원래 저희가 욕실 같은 거 촬영하면 솔직히 막 굉장히 오미조미하게 하는데 지금 굉장히 좀 개박감이 있어요. 네, 맞아요. 같은 네. 크기라도 천정이 높다는 게 이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또 다른 데 가볼까요? 네. 아, 여기는 예. 마스터 베드룸, 그 다음에 마스터 베드룸 이렇게 있죠. 지금 그 우리 송 대표님 만지시는 요 네. 소재는 무니크라는 특수 소재입니다. 합성 목재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단단하면서 그 다음에 질감의 표현을 하기 되게 좋은 소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벽에 있는 소재는 같이 톤앤톤으로 맞춰서 문짝을 제작하게 됐고요. 네. 여기 디테일에서 네. 보시면 이제 문이 다 끝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타일, 그 다음에 문, 그 다음에 다시 안쪽에 마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금속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타일이 만나는 끝에도 같은 금속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문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정말 대단한 디테일들이거든요. 이렇게 진짜 탁탁 맞아 떨어진다는 게 네, 정말 정갈하네요. 예.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서랍이 있다고 했을 때 네. 서랍도 보면은 테두리가 다 금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도하셨다고 들었어요. 모든 마감의 끝은요. 네. 사실은 단단한 소재로 마감해주되 네. 두껍지 않으면 그게 아름다워 보이긴 해요. 그게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감을 하는 걸를 네. 흔히들 이제 보면 그게 이제 결국은 내구성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안방에서 이 라인이 디자인이 되기도 하고요. 네. 사람은 일정 라인이 반복되면 네. 그걸 디자인으로 반복해서 인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또 이제 여기에 또 숨은 얘기가 네. 이 벽지에 네. 한 폭의 크기 같은 것들 가지고 그쵸, 이 라인을 섹션을 나누기도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말려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금속을 넣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벽지가 하자가 나지 않는다라는 개념도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끝을 만질 수 없으니까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이쪽이 지금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정말 웬만한 스위트룸에 있는 그 호텔의 이미지 월이 그대로 연출된 것 같아요. 네. 호텔의 마감은 네.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네. 견고한 마감입니다. 아, 그러네요. 생각보다 예.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니까. 그렇죠. 혹시 이 돌이 아까 말씀하신 그 밑에 아일랜드에 있었던 돌? 예, 예, 맞아요. 아. 예. 여기 1층에 예. 아일랜드에 썼던 돌인데 예. 이제 스페셜 스톤들은 가격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돌을 쓰고 이렇게 아일랜드 같은 걸 만들다 보면 남는 쪽이 있어요. 네. 그런 걸 이제 활용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같이 잡았던 거야. 그리고 또 앞에는 정면이 굉장히 큰 전 천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울이 하나 있네요, 그게. 저쪽을 저렇게 의도한 거는요. 네. 예쁜 거울을 만들 수도 있지만 네. 실제로 이 공간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확장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체 거울을 넣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안방에서 나갈 수 있는 테라스입니다. 잠깐 나가보시면 이게 이제 건축 설계하다 보니까 실은 이런 것도 다 의도를 하신 거죠, A3에서? 네네. 요거는 저희가 다 다듬은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나가면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하늘을 볼 수 있고 네. 이 옆면을 뚫은 건 네. 너무 극적으로 답답함을 덜어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덜어낸 네. 거죠. 여기 또 이렇게 걸터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딸아이 방하고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에도 창이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모든 면에서 통하지만 사실은 창문이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의 외관은 네. 창 때문에 망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걸 얘가 다 막아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또 프라이빗하게 여기서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드레스룸입니다. 네. 네, 드레스룸이고 저기에 스타일러 있고요. 드레스룸에도 네. 드레스룸에도 환기창이 있으면 좋습니다. 아, 왜냐면 네. 옷은 아무래도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가구도 다 직접 디자인하신 거죠? 네, 이런 금속 색깔, 조명 넣는 거, 조명의 위치 이런 것도 다 같이 디자인하고요. 네. 여기에 거울이 딱 들어가는 전신 거울에 이런 것들도 다 기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가 와서 봤는데 그냥 군더더기 없어요. 그냥 프레임 다음 거울 다음 바로 장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안 되거든요. 네. 자, 여기 화장실 한번 보시겠어요? 메인 욕실인데요. 네. 일단 럭셔리합니다. 바깥 테라스랑도 소통할 수 있는 아까 거기 우리 봤었던 예, 그쪽이군요. 예. 네, 거기 욕조가 있고요. 예. 욕조 옆에 볼 놓아야 될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건을 말아놓는다든지. 네. 그래서 조금 건식 공간을 활용하는 거고요. 네. 향후에 지금 서 계신 송 대표님 서 계신 자리나 여기에 네. 나무로 된 가구나 네. 가구제들 놓으면은 더 예, 온화한 분위기가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기 있는 금속, 그다음에 저 문짝에 있는 금속, 여기 있는 손잡이, 그다음에 경첩, 그다음에 거울 프레임.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가구 이런 것들이 다 톤앤톤으로 맞아 있습니다. 여기 이 패턴이 아까 봤을 때 그 네. 안방의 벽 쪽에 있는 패턴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맞죠? 예. 저희는 항상 한국적인 디자인이 가장 좋은 디자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는 한식의 창문의 어떤 한 창살 너무 같은 그런 거울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한 겁니다. 여기 샤워부스 한번 보시겠어요? 와. 네. 샤워부스에는 아까 저쪽 욕조 옆면에 있는 네. 저런 거친 마감에 네. 같은 시리즈의 거친 마감의 타입이 되어 있고요. 이제 좀 이게 조명이 있으니까 보이네요. 이런 네. 텍스처가. 그리고 뭘 올려놓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네. 이제 중요한 건 손 대표님 거기다 발을 하나 올려보시면 여기요? 예, 이렇게 예, 씻을 때나 이렇게 되게 편하겠죠. 예, 예. 또 때로는 허리를 굽히지 않고 네. 그래서 레인샤워로 물을 맞는 거죠. 럭셔리하다고 불편한 게 아니라 실용적인 걸 이렇게나 다 해놨다니 대단합니다. 여기는 양변기 공간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혹시나 이제 여기 물 청소도 할 수 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물 빠지는 유가라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예, 그리고 살짝의 레벨 차가 있죠. 네, 맞아요. 여기 이렇게 살짝 레벨도 주셨어요. 네, 이런 계획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그런 걸 인테리어에서부터 먼저 설계하지 않으면요 건축에서 잡아낼 수가 없어요. 나중에 못해요. 네, 그래서 최소한의 단차를 저희는 한 10에서 15mm로 보고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5mm, 한번 주고 15mm, 예. 3에서 4cm는 이상은 부담스럽죠.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 파티룸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이제 파티룸이고요. 네. 지인들과 같이 와인도 즐기고 네. 그다음에 1층하고 3층은 사실은 이동 거리로는 먼 편입니다. 그쵸? 불편하죠. 그래서 여기 네. 이제 보조 주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 주방이 여기 하나 더 있는 거군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다 수납 공간이에요. 여기서 제가 좀 놀랬던 게 보통 이렇게까지 두꺼운 유리를 안 쓰는데 네. 두꺼운데 두껍지 않은 느낌? 근데 단단한 느낌? 그렇죠. 예, 요 유리 뒷면에는 이제 그 조명이 나오거든요, 뒤에서. 네. 네, 네. 전체적으로 여기는 조명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또 좀 독특한 점이 우리가 홈바라고 하는 걸 설계할 때 네. 이 아일랜드의 높이는 네. 일반적인 주방의 높이보다는 높아야 조금 돼요? 더 높게 설정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게 한 850에서 860, 60, 70이라면 네네. 여기는 지금 930, 40 정도 되거든요. 아. 예, 이제 딱 서보시면 네, 맞아요. 남자애도 약간 부담스러워. 예, 네, 맞아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여자분들은 여기 섰을 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도 네. 스탠딩으로도 같이 즐길 수 있고 사실은 지금 밤이 돼서 그런데 사실은 제일 좋은 뷰는 여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도 아마 밑에 썼던 거랑 비슷한 소재인가요? 아니요. 그 밑에 있는 것보다는 약간은 좀 흔한 돌이긴 합니다. 그래도 예, 이것도 천연 대리석이죠. 네. 네네. 인테리어 디자이너나 이제 건축가들 보면 이 작품을 하나 만드는 거는 하나의 네. 예술품하고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간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여기 살고 싶다는 느낌이 딱 들었을 때가 진짜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여긴 제가 살고 싶어요. 살고 싶으세요? 사고 싶으세요? 둘 다요? 사실 이제 네.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길었지만 네. 프로젝트 기간이 제가 듣기로 한 1년 8개월? 네, 1년 8개월 정도 설계만도 굉장히 총 20개월 정도 됐고 네. 건축 시공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됐고 네. 그다음에 설계 기간이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웬만한 그냥 도시에 있는 뭐 10층짜리 건물보다 더 걸리네요. 왜냐면 되게 민감한 작업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계획이 쓰고 나서 네. 그 설계를 기반으로 네. 우리가 원하는 소재를 기다렸다가 먼저 네. 봐서 확보하고 네. 그렇게 하면 사면서 진행하는 게 집은 옳은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건축인 굉장히 법규를 많이 다뤄요, 실은. 네. 그리고 그렇죠. 나서 기능적인 걸 넣고 거기 미적인 것까지 넣기가 실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지금 거꾸로 이 집은 미적인 것부터, 그러니까 안으로부터의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안에서부터의 그 미적인 게 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느낌이 나는 집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마감 치수라는 건 네. 결국은 가구 나가서 인테리어, 네. 그다음에 건축 치수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치수를 먼저 작은 것부터 잡아가야 네. 결국은 마지막에 네. 맨 바깥에서의 치수도 맞아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이건 뭐 당연히 건축하시는 분들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적어도 A3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안으로부터의 건축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공간을 꾸며줬던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네. 자, 또 좋은 공간으로 다시 네. 한번 또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